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야당이 방송장악사법과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얄팍한 수수와 얄팍한 책동에는 얼마나 단호하게 뭉쳐서 막아낼 수 있는지, 얼마나 유능한 정당인지를 오늘 보여줍시다. 그러면 한자가 구자가 있었는데 고기가 있었던 거고, 또 한 분은 명시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실수로 그렇게 기표를 했다는 게 확인되고, 나머지 한표 그분도 역시 실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단일되어 이 특검의 부당성에 관해서 함께 뜻을 모은 그 당초 예상과 실체는 부합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선출 이후에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 표결이 있었죠. 한 대표는요, 의총까지 참석을 해서 그야말로 똘똘 뭉치자며 단일 대우를 당부했지만 이탈표가 최소 3표는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홍 전 의원님, 네. 여당 입장에서는 좀 속내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죠. 지금 최상병이 특검법은 벌써 21대 때도 부결됐다가 또 22대 때 또 와서 또 한 번 부결이 됐는데, 사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한 번 특검이 다른 어떤 법도 마찬가지, 특히 특검이 부결된 것이 다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돌아와서 지금 국회 재표결을 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전혀 없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또 최상병 특검 관련된 청문회에서 이제 잘 나타난 것처럼 당시에 박정훈 헌병대 수사단장이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로부터 어떠한 압박을, 임성근 해병 사단장을 빼라 말하는 어떠한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분명히 또 진술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나 특검의 어떤 필요성, 당위성이 지금 현재 대폭 지금 현재 없어진 그런 가운데 지금 투표를 했는데, 이게 투표를 하기 전에 이제 의총을 통해서 의원들 이제 뭐랄까 회의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주의사항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붓자를 적고 그걸 뭐 한자든 한글이 적고 거기 점 하나가 찍어도 그게 이제 무효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뭐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야기처럼 그게 실수라 할지라도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다. 네. 지난번에 또 플리버스트 할 때 또 초선 의원들이 또 조는 모습 때문에 많은 또 국민들이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설사 실수라 할 때라도 지금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원내대표진뿐만 아니라 특히 해당되는 좀 의원들도 철저하게 좀 반성을 좀 많이 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의총에 실제로 참석을 해보셨으니까 이게 오기 실수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기에. 그게 실수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가요? 예, 특히 좀 민감한 이슈가 있을 때는 더더구나 실수가 발생을 하고, 특히 또 어떤 게 발생하냐면 한자든 특히 한글이든 붓자를 적는데 이게 좀 날린 채, 흘린 채로 쓰다 보면은 이게 이제 표결하는 이제 검표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무효표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서 지난번에 한 번은 그게 무효표냐 유효표냐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거의 30분 이상 끈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것은 맞는 상황입니다. 예, 이종국 평론가님, 그런데 어쨌든 오기든 실수든 간에 이탈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제 사실 쟁점 법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여당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가슴이 철렁입니다. 왜냐하면 뭐 한 몇십 표도 아니고 몇 표 안 돼요. 이제는 한 6표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104표가 반대입니다. 그중에서 실수든 아니든 반대가 104표인데 6표만 이제 남은 겁니다. 뭐 6표만 만약에 또 반대를 해서 실수를 하든 뭘 하든 그 6표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이제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마도 거꾸로 얘기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말 의총에서 단속을 열심히 했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나왔다라고 한다는 건 그만큼 원내대표에게도 책임이 아마 돌아가니까, 반란표 단속을 실패한 게 아니냐라는 책임이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우리가 좀 지능지수가 조금은 낮았다. 아무리 단속을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실수하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쪽을 택한 게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
것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예요. 앞으로 예.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통해서 진짜 실수든 뭐든 통해서 또다시 부를 하거나 제의요구권이 되돌려졌을 때를 상정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마도 지금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임 당대표나 또 원내대표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대책을 지금 마련할 겁니다. 예, 지능지수가 낮았다는 표현은 조금 부적절한 표현으로 예,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한동훈 대표가 말한 제3자 특검법,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주목이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이른바 친한파로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장동혁 의원은 조금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3자 특검법 추진 기조는 그대로인지 제 입장은 달라지는 것이 없고요. 지금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그것이 하나의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 입장에 분명 변함이 없고 당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오늘 부결되면 최근 특검이 아니라 다른 전략으로 다른 특검으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나서서 제3자 특검을 또 우리가 논의를 이어간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네, 일종의 투트랙 작전이라고 봐야 할까요? 우선 결이 조금 다른 목소리인 것 같은데 최진봉 교수님, 이 두 사람의 다른 목소리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장동혁 의원의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르다고 보지 않고요. 예. 한동훈 대표가 아마 입장을 좀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추후에.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대표 경선에 나와서는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고 합리적인. 왜냐하면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많은 네.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 보수적 성향, 보수 진영에서도 합리적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찬성할 의사가 있다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방향을 좀 선회를 해야 되겠는데 본인이 직접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대표 경선에 네. 나와서 이미 그렇게 말을 뱉어놨는데 그걸 완전히 뒤집는 태도를 보이는 순간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겁니다. 야당도 그걸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측근인 이 장동혁 의원이 먼저 한번 얘기를 던진 것 같아요. 근데 뭐 최혜병 특검법이 무산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건 아니고요. 민주당은 최혜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장동혁 의원 이후로 내세운 최혜병 특검법은 이미 다 끝난 거다라고 말씀하신 취지의 말씀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예. 아마 그런 것도 포석을 까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당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설명하고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설명하고 의총에서 논의된 과정에서 의견이 달라지면 본인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뭐 본인이 밀어붙인다고 하는 것도 의총에서 합의가 돼야 되고 지지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 그냥 대표 개인 생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이 절차를 밟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이제 제3자 추천안이라고 하는 안을 내겠다고는 했는데 당내에 반발이 있거나 아니면 당내에서 그걸 다르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경우에 그걸 수용하는 과정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아마 바꾸지 않을까 그게 제 예.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네, 예측을 주셨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사실 연임 도전에 나선 이재명 전 대표는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당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 여당 내부에서는 오히려 이거 갈라치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추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여당은 이런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자신이 원래 피력한 입장이 있고 그 입장 유지되고 있다 이런 것 같고 예. 장동혁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어떤 다른 제의가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뭘 얘기할 생각은 없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결국에 중요한 건 이제 민주당이 어떤 안을 내놓느냐 이 부분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여지나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부를 했던 것이 이게 제3자 추천이라는 것 자체를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장 추천이라고 하는 한동훈 대표가 콕 찍어서 얘기했던 그 방법을 거부한 것인지는 좀 의문인 거거든요. 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민주당도 애초에 처음에 냈던 특검 법안에는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방안을 통해서 또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결단을 내려주면 저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를 시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법원장 추천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대법원장 추천은 사실 이게 명분이 떨어지는 것이 보통 상설특검이나 별도특검의 경우는 대통령, 국회 또는 법무부가 관여를 하죠. 예. 임명이나 추천해서. 그것은 그들이 재판에 끼어들지 않는 주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특검을 추천하는데 끼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사실 절차적으로 좀 맞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대신에 대법원장 추천이 아니라 대한변협이라든지 이런 쪽에 추천을 한다라는 쪽으로 민주당에서 만약에 가닥을 잡을 경우에 예. 그때도 한동훈 대표가
거부를 한다 이러면 별로 명분이 없는 거죠. 원래 이렇게 명분을 예. 거부를 했던 것은 왜 야당만 특검 추천하느냐 이것 때문에 거부한 건데 다른 방안으로 민주당이 승부를 한다면 저는 네. 국민의힘이 그때 시험 때 빠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결단을 내려서 성공을 날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떤 방향으로 대안이 마련될지는 더 지켜보겠습니다.